네, 이번 시간에는 뇌 과학 분야, 네, 뇌 측정, 뇌 조절 분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측정에 대한 뭐 기능 측정, 구조 측정, 뇌 조절의 침습, 비침습, 자가 뇌조절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장 단점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요 약간 짙은색으로 표시된 건데 측정은 제가 기능을 측정하게 되고 뇌파로 기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절 분야는 저희는 이제 자가 뇌 조절, 뉴로필링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더 측정. 뇌파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구조 분야에서 MRI 이쪽 한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MRI 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RI는 이제 이쪽 모양인데요. 자장과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인체의 수소 원자핵을 공명시킨 뒤각 조직의 신호를 측정해서 영상화하는 검사법입니다. 주로 관절 내부, 척추, 뇌 등에 촬영이 되고요. 인체 해부적인 단면을 보는 듯한 정확한 영상을 얻고 방사선 노출의 위험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밀폐된 기기 안에서 장시간 검사함으로 폐쇄공포증이 있으면 좀 어렵고요. 영상을 얻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심장이나 폐등 움직인 기관은 찍는데 한계가 있으며 촬영할 때 사용하는 조형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장을 거는 걸로 요센 자석 밑에 누운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인체에 좀 해롭습니다. 법적으로 여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 엑스레이를 좀 진화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인체 여러 각도에서 엑스레이를 쏘아서 네. 엑스선을 막 쏘는 겁니다. 2차원이 아닌 이제 입체적 영상을 얻는 검사법인데 뇌나 흉부, 복부 등의 촬영이 이용됩니다. 단점이 뭐냐면 일반 엑스레이보다 방사선 조사량이 많아서 인체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CT 이용에 따른 방사선 과다 노출로 유방암이 증가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찍으면 안 되고 세포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ET, 방사능 물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파괴되고 피를 따라서 뇌에 들어가서 방사선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PET 같은 이제 핵의학 검사라고 합니다. 핵의학 검사, 체내에 방사성 동위 원소를 넣어서 쌓이게 하는 거죠. 특정 기관에 쌓이게 해서 영상을 얻는 방법인데요.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스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해한 자극이나 약물 주입받고 뇌사진을 찍는 경우로 몸에 상당히 해롭다. 그다음에 이제 뇌를 측정하는 방법, 측정이라기보다는 좀 그렇지만 설문지 방식이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모 병원에서 예, 치매 간단 설문지입니다. 이렇게 주관식으로 하게 되면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고 다음 가도 요 설문지고 그 다음 주에 가도 이 설문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존 뇌파 장치는 이제 이렇게 머리에 19개, 256개까지 있습니다. 요 머리에 풀 바르고 이렇게 하나하나 찍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만 이렇게 뇌파를 분석할 수 있고 복잡하고 끝난 다음에 머리 감는 것도 있어서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MRI 펫, CT 스펙, 그다음에 설문지 그리고 기존의 뇌파 장치까지 알아봤습니다. 파라톡스가 해결한 점은 네, 이겁니다. 비싸고 사용이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예, 사용하기 쉽고 간단하고 너무 크고 이동이 어려웠고 해로웠어요. 근데 가볍고 갖고 다닐 수 있고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걸 만들었고요. 기존 뇌파 측정기는 예, 아까 그 문제점이 있었는데 예, 저희가 아주 쉽게 뇌바디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측정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에 무해하고 효율적이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알아볼 것은 요뇌 조절입니다. 뇌 조절 약물이 있고
침습, 비침습, 자가 내주절 네 가지가 있겠죠. 이제 약은 뺐습니다. 네, 침습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고요. 비침습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 자가 내주절도 비침습인데 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죠. 네, 오늘은 비침습 중에 TMS하고 TDCS 이쪽하고 뉴로피드백 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를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수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술이 아닌 비침습적 방법에서 세 가지 TMS, TDCS, 뉴로피드백을 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MS 자기 자극술입니다. 그다음 TDCS가 있는데 TDCS는 직류 자극, TMS는 자기 자극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전기 자극을 주는 외부의 에너지를 최대로 주입하는 시술이고요. 전기 자극에 비해 효과는 좀 미약하더라도 통증이 없고 부작용도 좀 완화합니다. 전기 충격 요법과는 달리 TMS는 가짜 기계로 자극했던 척했던 그룹과 실제로 TMS 자극을 줬던 그룹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전혀 없다는 논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논문이죠. 문제 있는 그곳에 정확히 자극을 주지 않는 한 그나마 멀쩡했던 신경세포들만 괜히 건드릴 확률이 높아져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장점과 부작용 위험성을 정리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이제 좌측이네요. 좌측에 이렇게 요 기계를 대고 여기에서 자기장을 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네, 반복되는 TMS 치료는 우울증에 사용하는 뇌 자극의 비침습적 형태로서 신경 자극이나 뇌심 자극과는 달리 RTMS는 이제 반복한다는 뜻이죠. 전극의 수술이나 삽입을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전기 충격 요법과는 달리 RTMS는 발작을 일으키거나 마취와 함께 진정제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만 약간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뭐냐면 두통, 자극 부위의 두피 불편, 안면 근육의 따끔거림, 경련 또는 경련, 가벼운 머리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증상을 줄이기 위해 자극 정도를 조절하거나 시술 전에 진통제를 복용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또 부작용 내용입니다. 흔치 않은 부작용이지만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요. 조울증, 특히 조울증 환자의 조울증, 시술 중귀 보호가 불충분할 경우 청력 손실. 그래서 TMS가 장기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내용을 공부하면서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TMS 시술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정신과 의사분이고 뇌공학자인 이분께서 성인에 대해서 TMS는 허가가 되어 있는데 소아청소년은 아직 허가된 사안이 아니다. 왜 이렇게 소아청소년은 TMS를 허가하지 않았을까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정신과에서도 TMS는 가벼운 두통과 안압통, 치통, 근육 뒤틀림, 안면 통증 등이 부작용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TDCS입니다. TDCS는 미세 전류예요. 미세 전류를 반복적으로 가하게 돼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및 신경 가속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원리고요. 장기 추적 추사를 하지 않아서 효과 지속성에 대한 불분명성이 있습니다. 예, 부작용 알아보겠습니다. 두통, 메스꺼움, 피로, 불면증 혹은 다른 수면 문제, 가려움, 간지러움 자극, 화상 또는 지속적인 자결감이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면 심각한 부작용인데 발작, 그다음에 정신병적인 증상도 있다. 네, 마지막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TDCS의 간접적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정 뇌 영역을 자극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어떤 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주변 영역의 인지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의문이 많다. 핵심은 그거 같아요. 정확한 그 부분에만 가지 않고 정상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다른 부위와의 어떤 연결성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결국은 TMS나 TDCS의 부작용은 있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직류 자국슬 TDCS의 부작용 정리입니다. 가려움, 따가움, 간지러움, 피부 전기화상, 피곤, 불면, 기분 고양감, 충동성 증가, 조증 발현, 경련 발생. 그래서 어떤 의사협회에서 공공의사협회에서 직류 자국슬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캡처 화면입니다. 네, 뉴로 하모니, 뉴로 피드백, 그 다음에 약물 심리 상담, TMS, TDCS에 대한 비교 자료입니다. 뉴로 하모니는 본인 의지가 필요하고요. 약물도 물론 먹어야 한다는 의지는 있어야겠죠. 예, 하지만 제일 쉽죠. TMS나 TDCS도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하죠. TMS나 TDCS는 꼭 병원에서만 꼭 해야 하는 거고요. 뉴로 하모니는 병원도 괜찮고 집에서도 가능하고 학원에서도 가능하고 학교에서도 가능하고 휴대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학습 효과입니다. 뉴로 하모니는 자기조절 능력,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을 발달시킬 수가 있고요. 약물 TMS, TDCS는 그런 학습 효과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부작용은 뉴로 하모니는 전혀 없고요. 약물 TMS, TDCS는 전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뇌 조절 방식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작용이 전혀 없고 여기는 부작용이 있고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예, 부작용이 없는 예, 뉴로 피드백을 선택하셔야죠. 네, 비용 네, 적고요. 나이가 있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하고요. 병원에서 또 가야만 하는 네. 뭐 인정 비급여기 때문에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가정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병원에만 가야 한다. 네, 뉴로하모니는 집에서도 가능하다. 그다음 소아 어린이가 뉴로하모니 가능합니다. 소아 어린이 약물 가능하지만 부작용이 있고요. TMS나 TDCS는 허가 안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료 시간은 본인 노력 여하에 달려 있고 약물 심리 상담은 몇 년이 지나도 다음 TMS나 TDCS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연락은 있지만 단기적인 연구 결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가 지속될까? 예, 의문입니다. 치료 후 변화, 뉴로하모니는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약물 심리 상태는 재발이나 악화 가능성이 있고요. TMS, TCS는 일시적인 효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 아니, 그다음에 실시간 뇌파 조절, 매 초마다 기준 임계값을 설정해서 매 초마다 뇌파를 자동 조절하는 기술이 있는데 약물은 그게 없고요. TMS나 TDCS도 실시간으로 뇌가 바뀌는데 그 뇌파에 따라서 뇌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자극이 변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작업 기반. 뉴로하모니는 기억력, 집중력, 주의력 등의 뇌 부위마다의 기능 작업이 되는데 약물은 당연히 안 되고 TMS나 TDCS도 그런 건 없습니다. 호흡훈련, 뉴로하모니만 적용되고 있고요. 이미지 테라피, 뉴로하모니만 적용되고 있고요. 최면요법도 뉴로하모니만 적용되고 있고, AI도 뉴로하모니만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개인 뇌 맞춤형은 뉴로하모니밖에 없습니다. 학습, 소통, 언어 능력도 뉴로하모니밖에 없고요. 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예방 차원으로서 약물, 심리 상담, 그다음에 TMS, TDCS에 비교했을 때 뉴로하모니는 예방 차원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TMS나 TDCS는 치료만 가능하죠. 네. 뉴로피드백 연구가 이제 1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971년도 스톤 박사가 간질 환자를 치료하면서 75년도에 학습 장애를 치료하고 90년도에 약물,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면서 이끌어왔습니다. 뉴로피드백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효과성에 대해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2008년도부터 ADHD를 포함한 소아 청소년 정신질환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DHD 아동에서 뉴로피드백 치료를 통한 임상 증상 호전을 기망한 연구를
발표했고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뉴로피드백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뉴로피드백은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전혀 없고 환자가 재미있게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약물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길병원에서도 뉴로피드백을 통한 훈련을 반복하면 뇌의 기능이 정상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나 그 치유에 대해서는 결국은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건 결국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